우리 김태희 기수와 박태준 기수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박태준 기수님은 워낙 이 기간이 길지만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캡이라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언제였죠? 아, 네. 93년도. 우와. 93년도 그때 추석 전주 경마 날이었어요. 네. 그게 마지막 경주였었는데, 그게 최고 인기마였었는데, 그때 스타트 나오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말이 헛디뎌 갔고요. 갖고 그때 팬분들께서 이제 그 떨어진 말을 환불 이제 마사해서는 안 해주니까 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최고 인기마가 떨어져 갖고 그때 그 말이 2등으로 들어왔어요. 빈말로. 그래갖고 팬들 분께서 이제 소동이 난 거죠. 이제 관람대 불 지르고 막. 소요가. 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이 발을 헛디뎌 갖고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팬들 분께서는 일부러 떨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또 속상해. 속상하죠. 그래갖고 속상해. 그 다음 주에 말 탈라고 기석을 했는데 어떤 팬분이 총을 쏴 죽인다 그래갖고 재결실에서 그 주에 말을 못 하겠어요. 죽인다 그래갖고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경찰 조사도 하셨다고. 네, 그렇죠? 이틀 동안 그때 경찰서에 가서 점심에 짜장면도 먹고 조사도 받고 아이고. 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아니 그게 저희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진짜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수님이 어쩌면 그 사건을 좀 극복을 하시기가 좀 힘드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도 뭐 부정으로 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말을 열심히 타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뭐 부정이라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태희 기수님한테 조금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볼 텐데, 기수님, 기수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 소득이 엄청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많은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잘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적금은 두고 있다. 적금, 와. 똑똑한 젊은 친구. 우리 태종 기수님.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어떻게 선배님? 모아야 되나요? 태희는 지금 신인 기수인데 저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저는 창피하네요. 아니, 창피하다니요. 저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63빌딩 옆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네? 세종이 형 건물. 저는 진짜 결혼을 안 했으면 진짜 집도 못 샀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다. 결혼하기 전에 진짜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해갖고요. 진짜 돈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검소의 아이콘 박태종 아닙니까? 총각 때 이제 기수 친구들하고 이제 너무 놀러 다니다 보니까는. 놀러요? 기사 친구 누군지 물어봐라. 놀러요? 어디 놀러 가셨죠? 아니, 지금 이제 조교사, 은퇴한 조교사 있어요. 그 부산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친구하고 너무 이제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맨날 이제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요, 기수 생활은.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계속 그냥 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도스로 맡기나. 어디를 진짜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디요? 아니, 그거는 이 방송에서는 진짜 너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삐쳐라.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냥 재미나게 놀러 다녔어요. 그러다 재미나게 놀러 보니까 다니. 돈 모은 게 없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해갖고 진짜 와이프가 진짜 성실하게 잘 모아갖고 집도 사고 이제 그랬죠. 결혼을 조금 늦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찍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원래는 20대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눈이 좀 높다 보니까 눈이 요렇게 있어. 이게 뭔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자, 사람들이 절 보면은 지금까지 기술 생활하면서 돈그 많은 돈을 어디다 다 모아놨냐, 어떻게 모았냐,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요
지금 63빌딩 옆에 처음에는 이제 기초공사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1층 올라갔다, 2층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이 있죠. 네, 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줄 알았는데. 박태종 교수 여의도에 빌딩 세우고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이미 총각 때 다 쓰셨대요. 그래서 왜 썼는지는 아까 그리고, 비밀이라고 끝까지 말 안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박태종 교수님 대신해서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걸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수들에게 있어서 대상 경주는 참 의미 있는 이제 큰 경주잖아요. 박태종 기수에게 대상 경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은이라는 말을 타고 그때 우승을 했는데 그때 그 보은이라는 말이 추임마였어요. 청해마인데 아 진짜 추임을 진짜 라스트에 가면 사쿠네에 가면 지가 알아서 이제 뜰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말인데 그 대상 경주 처음으로 먼저 우승을 1등했을 때 진짜 그 기쁨, 격한 감동 진짜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그러면 상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대상 경주 1등 하면 동기생들하고 같이 그 저녁에 파티? 재미나게? 네. 재미나게? 파티! 그때 이제 안양 일본가에 가면 그 큰 무대에 가서 이제 막 흔들어대는 데 있잖아요. 딱 마시고 흔들어대는데. 흔들어대는데요? 네. 근데 가서 한 번씩 쏘고 막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또 회식하고 그렇게 다 돈 쓰는 거죠 이제. 그 기수님 5년 만에 대상 경주 우승한 거 되게 빠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빨랐죠. 네. 어때요 기수님? 5년 만에 한 것도 너무 빨랐대요.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일단은 대상경주라는 걸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출전하는데 의미가 네. 있으니까. 일단 대상경주 탄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태워주시죠. 오늘 박태종 기수, 김태희 기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너무 재밌네요. 이쯤에서 우리 유니콘이 준비한 또 참신한 코너가 있습니다. 뭐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니콘이 준비한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기수님,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김태희 기수는 밸런스 게임 아시죠? 아, 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을 하면은 둘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빨리 골라야 되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제가 박태종 기수한테 먼저 여쭤드리겠습니다. 내 별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1번 경마 대통령, 2번 경마 레전드, 3번 태종이 형, 4번 따이종. 따이종. 따이종에게. 따이종 뭐예요? 따이종이요? 따이종. 따이종이라는 별명이 네. 그때 95년도에 인도 경마 아시아 경마 대회 때 거기 경주로 출전해갖고 2연승을 하고 나니까 팬들 반응이 그때부터 환호와 박수로 엄청 따이종을 외쳤거든요. 그 인도말로 태종을 따이종으로 이렇게. 그 인도말로? 네. 아 따이종 따이종 이게 네. 그 인도말이에요? 네. 그 함성 소리가 따이종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같이 간 조우사님께서 갔다 오고 나서 또 계속 따이종으로 불러갖고 지금까지 따이종으로. 아 그 별명을 정파시키신 거예요? 네. 근데 경마 대통령보다 따이종이 좋으세요? 네. 왜요? 신기하네. 그 따이종이라는 말이 저 귀에는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경주로 해서 만날 때 따이종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좋아요. 네. 태종이 형보다 좋아요? 네. 오케이 따이종.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부자 따이종, 가난한 현빈. 부자 따이종. 아 부자 따이종? 이유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없는 거보다 있어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그치 그치. 아니 근데 현빈이 네. 현빈이 엄청 잘생긴 현빈인데요. 네. 그래도 잘생기면 뭐예요. 그치. 돈이 없어. 있어야죠. 그래. 이게 있어야죠 이게.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지. 자 다음 질문. 아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해줘야 한다면 후배 기수 김태희 대 동기 신영철. 김태희요. 아니
신영철 선배 죄송합니다. 아니 신영철 교수가 분명히 이 방송 아니, 보실 텐데요. 형철이는 네. 스포츠에 진짜 만능이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태희는 아직 수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영철 교수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수영을 잘하실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김태희 교수한테 한번 밸런스 게임 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기수 김태희, 연예인 김태희. 당연히 기수 김태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경마장에서 지금 인기가 연예인 김태희 저리가잖아요 지금. 근데 연예인 김태희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어디를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 다음 중 마음에 드는 별명은 여자 박태종, 리틀 김혜선. 리틀 김혜선. 왜요? 왜? 지금 옆에 선배님 계신데.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혜선 선배가 저번에 특별강조 세 개를 연속으로 그쵸? 하셔가지고 저도 언젠가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요? 서운해 마세요. 아유 안 서운해요. 기준님 이제 은퇴가 한 3-4년 남았나요? 네. 박태준 기술을 이제 경주로 해서 볼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어떠세요? 좀 빨리 은퇴를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남은 기간 좀 최대한 열심히 타고 싶다? 저 은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타야죠. 기수님 은퇴하고 나서 계획은 없으세요? 계획은 지금 계획이 캠핑카를 타고서 전국을 우왕. 돌아다니는 게 한번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다. 사모님과? 네. 로맨틱하게. 네. 우리 박태종 기수님은 은퇴 후에 캠핑카로 이제 전국을 누비실 거고 우리 태희 기수님은 이제 앞으로 기수 생활 한 40년은 하셔야 되는데 쭉 기수 생활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롱런하고 혜선 선배처럼 많이 많이 특별경치 우승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엄마 아빠 용돈도 많이 주고 많이 주고 자 그럼 태희 기수님은 나는 앞으로 이런 기수가 되고 싶다. 그냥 여자 기수 김태희 말고 기수 김태희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말이네요. 기수 김태희로 인정받고 싶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태종 기수님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기수님은 어떤 기수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기수다. 그런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기수다. 그런 기수로 남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은 훈훈하게 선배가 후배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이제 기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을 열심히 타면은 능력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또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나 때는 너무 소비를 해갖고 남는 게 지금 없는데 지금은 너는 이제 앞으로 말 탈 일이 많으니까 과소비하지 말고 돈 저축 특히 저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기수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감동. 나도 감동했어. 진짜 감동했어. 이게 진짜 네. 이 세월에서 묻어 나온 조언이잖아요. 우리 김태희 기수도 선배 박태종에게 네.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선배님은 경마장의 역사신 것 같습니다. 레전드. 레전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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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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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경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미 장식하신 우리 박태종 기수와 이 앞으로의 역사를 써나갈 김태희 기수 두 분 모셔서 참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 두 분에 대해서 또 기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얼리와 유니콘과 함께한 웰컴 투 경마랜드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경마래. 네.